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두세 장의 타월, 뜨거운 물 한 대야, 이렇게 자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타월을 이용해서 고양이 목욕을 시켜보는 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물론 매번 목욕을 시키면 좋지만 고양이 목욕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목욕시키는 것도 피부에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하지만 살찐 고양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루밍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몸의 청결을 잘 유지를 스스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집에서 타월을 이용해서 간단히 목욕을 한번 시키는 거 오늘 좀 알아볼게요. 어디 한 마리 일로 와볼까? 누가 올래? 일로 올래? 준비물은 타월 두세 장 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 한 대야가 필요해요. 따뜻한 물에 타월을 푹 적셔서 꺼내고 꽉 짜세요. 그래서 몸에 댔을 때 적당히 따뜻한 기분 좋은 온도면 그걸로 실시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식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담갔다 빼가지고 꾹 짜가지고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필요한 거는 두세 장의 타월, 뜨거운 물 한 대야, 이렇게 자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죽은 척 하고 있는 고양이를 제가 타월로 목욕을 한번 시켜볼게요. 먼저 식빵 자세에 있는 고양이가 가장 목욕시키기 편해요. 그래서 보통은 요 정도, 네 번 접은 타월로 요 정도 길이로 목 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목 뒤에서 요렇게 따뜻한 타월로 감싸주세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의외로 기분 좋아서 가만히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고롱고롱고롱 하면서 뜨거운 수건이 목 뒤에 얹어지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사람도 여기 뜨거운 수건으로 마사지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목 뒤에 따뜻한 타월, 핫타월로 목 뒤에 요렇게 대가지고 고양이를 기분 좋게 만드세요. 나른해지면서 애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듯이 강하게 쓸어내립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목욕 전에 준비할 사항이 먼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브러싱을 충분히 해가지고 죽은 털들을 충분히 솎아내시고요. 타월 워시 중에 발톱에 많이 타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발톱을 먼저 깎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집안의 온도는 충분히 따뜻한 상태가 됩니다. 애들이 몸이 약 살짝 젖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령묘나 아니면 살찐 애들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한 상태의 개체이기 때문에 면역적으로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요. 감기 걸릴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따뜻한 상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 뒤에 타월을 얹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브러싱을 좀 해주세요. 그럼 털이 윤기가 나면서 죽은 털도 더 많이 뽑히고 애들 마사지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혈액순환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요. 턱을 받쳐 올리신 다음에 측면을 닦아줍니다. 턱 아래쪽, 가슴 쪽과 그 다음에 고양이 옆면을 이런 식으로 따뜻한 물 쓸어내리듯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보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발을 해주셔야 돼요. 발을요, 한 발씩 살짝 잡고요, 꼭꼭꼭 눌러주면서 구석구석 해주세요. 이것도 역시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잼잼 하듯이 마사지 하듯이 발 네 개를 뒤에서 안고 턱만 살짝 받친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해주세요. 이게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의 귀끝이나 아니면 발을 마사지 하는 거는요, 나이 든 고양이나 아니면 비만한 고양이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자주자주 해주세요. 이거 되게 도움이 돼요. 특히 따뜻한 물수건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면역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 배를 닦아볼게요. 자, 뒤에서 아는 고양이를요, 가슴을 안고 살짝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요. 유자세 고양이 이렇게 싫어하진 않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수건으로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쪽을 닦아야 돼요. 엉덩이 주변도 많이 그루밍 잘 못해서 많이 지저분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자, 엉덩이를 역시 팡팡팡팡팡팡 두드려주면서 애들이 좋아하면 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엉덩이 쪽도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대부분 따뜻한 수건은 거부를 잘 안 해요. 고양이들이 핫타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흥분을 하거나 화가 난 상태 강아지한테도 핫타월 요법 되게 좋아요. 따뜻한 수건으로 뒤에서 앉거나 아니면 몸이 약한 개체의 고양이나 아니면 예민한 고양이들도 따뜻한 수건으로 뒤에서 이렇게 안으면요, 애들이 진정 효과가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많이 보는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을 포함해가지고요, 핫타월 많이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급하면은 스프레이로 수건에다 물을 막 뿌린 다음에 렌즈 살짝 돌려요. 핫타월이 금방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고양이를 싹 감싸면요, 싸나월들도 갑자기 가만히 얌전해진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흥분한 고양이를 발톱을 깎거나 어떤 약을 먹이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요, 뜨거운 수건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고양이 몸을 뒤에서 이렇게 감싸주시면은요, 애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의외로 되게 편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비만한 고양이나 노령묘를 수건 두 장을 사용해가지고 아니면 수건 세 장 정도를 사용해가지고 목욕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고양이와 스킨십에도 되게 좋고 혈액순환에도 되게 좋고 또 고양이를 또 이런 식으로 온몸을 구석구석 마사지해주면서 질병이 있진 않는지, 욕창이 생기진 않는지, 어딘가 염증이 있진 않는지, 피병이 있진 않은지 주인이 미리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셨다가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고양이 타월 목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네가 좀 도와주지.